Exato.여기 유닛 원은 다 했고, 워크북을 보면 그래만 넘버 원은 숫자, Sino Korean number 숫자. So one more check, 일 and 이 왜? 삼, 오, 육, 칠, 팔, 구, 십, 11. 십일, 1, 12, 13, 100, 백. 1000, 천, 10,000. 만, 그래서 100, 1000, 10,000. 자, 또. And 전화번호가 어떻게 몇 번이에요? 했고 여기는 며칠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What date? Is it today? 오늘은 1월 24. 24일 이에요. 예요. 4일이에요. And February 10, 며칠이에요? 2월 11일이에요.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은 설날이고, 설날. 설날 means Chinese New Year. 2월 10일이에요. And June 15. 15일 이에요. Good. Last one. 며칠이에요? 10월 30일 이에요. 잘해요. 그 10월 31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며칠이에요. And so 며칠이에요? 전화번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얼마예요? How much 얼마예요? 여기 시계가 얼마예요? 이게 34,000. 만 34,000원. 1,000원이에요. 가방이 얼마예요? 58,000원. 1,000원이에요. 네, 얼마예요? And 86페이지. 86페이지. 1번은 뭐예요?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뭐예요? 하면 What's your phone number? So this one, 이거 number one, 1번 전화번호가 뭐예요? How to read? 예요. 굿. 네, 02-668-3690이에요. 2번은 뭐예요? 표, 표 means 티켓. 티켓.
요즘은 nowadays, these days, 요즘 영화표가 얼마예요? Do you know? 알아요? 요즘 디퍼? nowadays 요즘 무비 티켓 영화표 means 무비 티켓 영화표가 얼마예요? How much? 24인게 24인기 24 24. 24인기시에요 24인기 좀 비싸요 비싼 것 같아요 24인기시에요 콜라 사면 더 비싸겠네요 very expensive 오케이 그래서 영화 티켓이 얼마예요 다른 건 뭐냐 오케이 And next one, 3번은 tomorrow, 네, 일. 오늘 and 내일은 type 3이에요. type 3, tomorrow. And 넘버 생일, birthday, 친구, 핸드폰 많아요, 집. 넘버 원은 한번 읽어보세요. Please read. 환씨 생일이 3월 28일이에요. 완씨 생일이 3월 28일이에요. 이리나 씨는 한국 친구가 10명 있어요. 또. 친구가 많나요? 친구가 많아요. 이리나 씨는 한국 친구가 10명 있어요. 10명 하면 10 people. 친구가 많아요. Many friends.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집 전화번호가 790-7189예요. I have no handphone. And next page. You're Andy. I'm Hans. 오케이. 여보세요? 한스 씨 집이에요? 네, 맞아요. 한스 씨좀 바꿔 주세요. 바꿔주세요. 제가 한스예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Hello. 한스 씨 집이에요? Is it Hans's house? 네, 맞아요. Yes, correct. 한스 씨좀 바꿔주세요. Please change. So I wanna talk to Hans. 제가 한스예요. This is Hans. I'm Hans. 제가 한스예요. And 2번. 여보세요, 앤디 씨 있어요?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미나예요. 잠깐만요. Hold on. Just wait. 잠깐만요. 또 실례지만 누구세요? Excuse me, but who are you? And number three, LBR one, I'm Irina. 이리나 씨 3월 28일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3월 28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아, really? 네. 제 생일이에요. 제 means?
My me. My birthday, 제 생일이에요. 제 이름은 My name is 제 이름은 엘비아예요. And next page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네, 맞아요. Yes, correct. 여보세요. 며칠이에요? 또 이리나 씨가 hello, 여보세요. Andy 씨 집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앤디예요. 안녕하세요, 앤디 씨. 이리나예요.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앤디 씨,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앤디 씨 집이에요? 네, 맞아요. Correct. I'm 앤디. 제가 앤디예요. 안녕하세요, 앤디 씨. 이리나예요.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앤디 씨, tomorrow is my birthday.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아, really? 그래요?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여기는 listening이에요, listening. 앤디 씨, 램핑 씨의 핸드폰 번호를 고르세요. 램핑 핸드폰 번호를 고르세요. 고르다 하는 choose, please choose 핸드폰 번호. 한번 들어볼게요. 1과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이리나 씨, 램핑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램핑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790-3588이에요. 핸드폰 전화번호예요? 아니요, 집 전화번호예요. 핸드폰은 010-3457-9758이에요. 그래요. 고마워요. One more. 그런데 핸드폰 번호를 고르세요. 이리나 씨, 램핑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램핑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790-3588이에요. 핸드폰 전화번호예요? 아니요, 집 전화번호예요. 핸드폰은 010-3457-9758이에요.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So answer number. three, 4번. 넘버 4번? 4번은 넘버 4? 3번. 3번 넘버 3. 3번. 네, 010-3457-9758이에요. 9758. 핸드폰 전화번호예요? 아니요, 집 전화번호예요. 핸드폰은 010-3457-9758이에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dictation, 받아쓰기. 이거는 please write 쓰세요. 그리고 take a picture, send to me.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잘 듣고 써보세요. 1번.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too fast. 며칠이에요? What date? 5월 26일에 맞아요.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커커레 굿.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네, good. It's right.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네, 비니스. 1번. 2번.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저는 한국 친구가 많나요?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I have many Korean friends. 오케이. 네, 3번. 3번.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Do you know teacher's phone number?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she say? 선생님 전화번호가 I forgot. 오케이.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 선생님 전화번호 N? 알아요. 알아요? Do you know?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Yes, I know. 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I don't know. 오케이. 네. 4번. 713에 7891 맞아요? 713에 7891 맞아요? 오케이. 7 쭉. 뭐야? 쭉. 이. 7 3매. 7 1 3에 쭉. 쭉. 파쿠. 쭉. 파쿠. I forgot. 713에 7891 맞아요? 7891 7891 713에 7891 맞아요? Is it correct? 맞아요. 맞아요. 7 오케이. 네. And last one, 마지막. 5번. 미나 씨좀 바꿔주세요. 씨. 미나 씨좀 바꿔주세요. 미나 씨 좀. 바꿔 주세요. 미나 씨좀 바꿔 주세요. Please change. 미나 씨
바꿔주세요. 네. English. 네. Take a picture. 사진을 보내주세요. 넘버 원,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5월 26일에 시간 있어요? 저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네. 만아요예요. 만아요. 한국 친구가 많아요. 많아요. 아, 많아요. 굿.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네. 여기 선생님 할 때, 생, 일생. Same pronunciation, but use this one.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Do you know? 이것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7, 여기 713이에요. 72 아니고 713. 713에 뭐더 들어볼까요? 3번, 4번. 713에, 713에 4번, 713에, 7891.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맛할 때, 마 플러스 자 콘서넌트. 여기는 차 콘서넌트인데, 이것도 자 콘서넌트. 789일. 맞아요. 네, 맞아요. 미나 씨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은 마니 씨고, 미나 씨. 난 마, 미나. 미나 씨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굿. 아주 잘했어요. 네, very good. 그래서 유닛 1은 넘버, 숫자. 넘버가 아주 많이 있죠, 넘버. 여기 보면 이폰 넘버 010-4783-3275예요, 있고. 버스 넘버, 이 버스 넘버 몇 번이에요? How to read? Can you see this one? 네. 어? 1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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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버스 넘버도 this number. 163번 버스를 타세요. And key는 hate. Key. 키는 150cm. 150cm. And 몸무게, body weight. 몸, body, 무게, weight. 48kg. Also use the sign number. 키가 150cm예요. 몸무게가 48kg이에요. And building, third floor 하면 3층, 1층, 2층, 3층. 이거죠. Floor, 층. And unit number는 501호. 501호. 호가 unit number. 501호. 또몇 호예요? 501호예요. 213동 412호. 213동. 동은 뭐 블럭. 블럭이죠? 블럭. 213동 412호. 호는 유닛 넘버. 룸 넘버는 412호.
N 블록은 213동, 뭐 A동, B동, C동, 213동, 214동, 215동. N 83,000원이에요. 237만 원이에요. 그래서 money, 돈. 그래서 this diner number는 전화번호, bus number, and how tall, and body weight, and floor, unit number, block unit number, and tone. Use this number. And, 뭐몇 층이에요? 이거 너무 많네. 패스하죠. 며칠이에요? What date? 날짜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And money, 얼마예요? 읽어볼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5일이에요. 넘버 투,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일이에요. And 크리스마스,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이에요. 12월 25일. 네, 마지막 last one, number four. 오늘이 며칠이에요? June 10. 6월 10일이에요. 6월 10일이에요. 그 오케이. 그래서 패스하고. 그래서 유닛 1은 며칠 number 얼마예요? 유닛 2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 means? 왜? 어디 왜? 어디에 가요? 가요 means? Go. Go. So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에는 place particle예요. place particle. 에. So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식당에 가요. 그래서 유닛 2 그래머는 텍스트북 87페이지, 87, 87페이지. 또 넘버 원,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하긴 여덟 8시에 아침 식사해요.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8시에 아침 식사해요. 여기 그러면 넘버 원은 시간 means time. time. 그래서 이제 we will learn time, 시간. 몇시 means what time?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You know 아침? No.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morning이고 and breakfast also 아침. 며칠에 아침 식사. 아침 식사 means breakfast. 아침 식사예요. 8시 8 o'clock. 8시에 아침 식사해요. 그래서 타임은 몇 시예요? 몇시 is what time?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그리고 시는 o'clock, hour, o'clock. 분은 minute. 시 and 분. 시, 분. 이 very confused. 시는 1 to 12. So, a small number. 분은 1 to 9.
89, the big number. Usually, small number는 use Korean number. Big number는 Sino number, Chinese number. 그래서 1 o'clock은 한 시,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할때 1시, 2 o'clock. 1 o'clock, 1시, 2 o'clock. 2시, 무시.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1시, 2시, 3 o'clock,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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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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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6시, 6시, 7시, 7시, 8시, 여덟 여덟 시, 시 아홉 시, 시 텐, 여덟 열 시, 시 일레븐, 열한 시 열한 시, 트웰브, 열두 시 열두 시. 그래서 until 12 o'clock, 열두 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Minute은 1분, 2분, 3, 4, 5, 6, 7, 8, 9, 10, 11. 10비 11, 12, 10비 12. 네. 그래서 지금 9:37. 지금 몇 시예요? 9시 9시. 37분 굿. 9시 37분이에요. 맞아요. 코리아, 한국은 지금 10시 37분이에요. 네, 그래서 9시 37분이에요. 그럼, 몇 시에 자요? 자요 means sleep. LBRC는 today, 오늘 몇 시에 자요? One AM. 1 AM, how to say? 한시 1시에 자요. 시에 가요. 몇 시에 자요? 1시에 자요. 몇 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요? Wake up.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30분 7시 30분에 웨이크업 일어나요. 일어나요. 7시 30분에 일어나요. 1시에 자요. 지금은 9시 38분이에요. 시간이 또 38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넘버원은 몇 시? 몇 시? 몇 시에 아침 식사해요? 8 o'clock, 8시에 아침 식사해요. 넘버2는 지금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now?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 means post office. 우체국에 가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Place에 가요.
플레이스는 장소예요. 장소에 가요. 내일 학교에 가요. 쇼핑몰에 가요. 그리고 이 에 파티클은 넘버원은 타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9시에 뭐 at 9시에 일어나요? And on Monday 월요일에 학교에 가요. And 뭐 in 뭐 weekend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It's time particle. And 뭐 2월 10일, Chinese New Year, 2월 10일에 홈타운에 가요, 고향에 가요. 타임 파티클 있고. 넘버 2는 place 파티클이에요. 장소. 또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쇼핑몰에 있어요. 장소에, 시간에. 넘버 3는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앤서? 아니요. 아니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공부해요는 스터디이고 운동해요 하면 엑서사이즈. 넘버 3 그러면은 프레젠트 텐스예요. 프레젠트 텐스. 이 타임 텐스. 보통 타임 텐스 하면 넘버 원 프레젠트 텐스, 넘버 투 파스트 텐스, 넘버 쓰리 퓨처 텐스. 근데 여기 프레젠트 텐스. 그래서 공부하다 하면 공부해요 is present tense. 운동하다 운동해요. 네, 그래서 다시 여기 유닛 2 그래머 넘버 1은 시간.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And 그래머 넘버 2는 어디에 가요? Place 집에 가요. 넘버 3는 present tense. present tense 해요. 하다 해요. 공부해요. 운동해요. 게임해요. 네, 해요. And vocabulary를 보면 time은 시간. 오전은 AM이에요. 오전 AM. 오후 PM. PM. 그런데 2AM은 코리안 스타일은 오전 2시. And 7pm 몇 시예요? 일곱, 오후 오후 7시. 7시. 그래서 오전 1시에 자요 하면 1am. I sleep 1am. And 아침은 morning and breakfast. Has two mean morning and breakfast. 아침. 점심 하면 afternoon or midday and lunch. 저녁, evening and dinner. 아침, 점심, 저녁. 밤은 night. 밤, night. Not은 daytime. 밤 and not. 밤에 공부해요. 아니죠? 밤에 sleep, 낮에 공부해요.
And she는 o'clock, and 분은 minute.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몇 시, 몇 분이에요? And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Answer. 지금 아, 한 왜? 무슨? 지금 여덟 몇 시예요? 시 반이에요. 8시 반이에요. 8시 반은 8:30예요. 8:30. 이 반 means half. Half. Half가 반이에요. 반. 그래서 반바지, 바지는 pants, 반바지는 맞지? 바지 pants, 반바지, Half pants. half pants mean short pants called 반바지, this 바지, 반바지. 반말은 캐주얼 랭귀지가 반말이에요. 캐주얼 랭귀지, 하프 랭귀지, 캐주얼 랭귀지가 반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풀 센텐스 안녕하세요 있고 하이 하면 안녕. 저희 use only half 안녕. 뭐 해요 하면 뭐 해. 공부해요. 공부해. half language, casual language. 반 half고. and 30 minute also 반 half. 8시 반이에요.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시에 일어나요? 하면 7시 30분에 일어나요. can or 7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요. 30분 can change 반. 7시 30분, 7시 반. 반반 치킨.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라이스 반반 치킨. 반반 치킨 means half and half. half. 여기 뭐 시즈닝 하프, 프라이드 하프, 홀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하프, 하프. 맛있죠? 오케이, 한글이. 네, 그래서 8시 반이에요. 다시 보면 오전은 AM, 오후 PM, 뭐 아침, 점심, 저녁, morning, breakfast, morning, midday, and evening. 밤은 night. and 분아 시 시는 o'clock 분 minute 8시 반 8:30 액션은 행동이에요. 행동 공부하다 means study. to study 공부하다 and 세수하다는 wash face 세수하다, wash up, 세수하다. 쇼핑하다 means 쇼핑. 쇼핑. 하다는 to action 하다. 공부는 study, 공부하다 하면 to study, 세수하다, to wash face. 쇼핑하다, 쇼핑. 숙제하다. 숙제는 homework. To do homework. 숙제하다. 운동하다. means exercise. 엘비아 씨는 운동해요? 아니요.
운동 안 해요. 안 해요. 하다는 present니 해요고 not to do 하면 안 해요.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쇼핑해요? 쇼핑 안 해요. 운동해요? 운동 안 해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means to talk, talking, 이야기하다. 일하다. 일하다 means 일은 walk, walk, 일하다, walking, 일하다. 전화하다. 전화? 전화번호? 무비. 전화는 폰 넘버. 폰 콜, 이게 전화하다. 전화, 폰 넘버는 전화, 번호 is number, 텔레폰 넘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폰 넘버고, 전화하다는 to call, to dial, 전화하다. 아침 식사하다. 아침은 morning or breakfast고, 식사하다는 eat meal, 식사하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다, eat breakfast. 아침 식사하다. 점심 식사하다. 응? Eat. Afternoon, eat. So eat lunch. Lunch가 점심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다. Eat dinner. Eat dinner. 저녁 식사하다. And 장소에 가다 하면 going to place. 장소 mean place. 장소에 가다. 장소에 가요. And 오늘. 오늘 to day. 할인이 오늘. 내일? tomorrow. tomorrow. 지금? Right now. 우체국, post office, 포스라주, 우체국. 보통은, 뭐, usually, 보통, normally. normally, usually, 보통. 보통, 몇 시에 저녁 식사해요? 저녁 식사 means eat dinner. Usually, 몇 시에 저녁 식사해요? 8시? 8시 8시에 저녁 식사해요. 식사해요. 그래서 이 하다 present니 해요. 해요. 하다 change to 해요. 또 공부하다 공부 해요. 해요. 공부해요. present tense. 세수하다 워크숍 세수 세수해요. 해요. 쇼핑 쇼핑해요. 에요. 숙제, 홈워크. 숙제해요. 에요. 운동. 동해요. 토킹, 이야기. 이야기해요. 에요. 워크, 일. 일해요. 에요. 폰콜, 전화. 전화해요. 에요. 잇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해요. 식사해요. 점심 식사해요. 저녁 식사해요. 하다는 다 해요. 네, 프레젠트.
뭐해요? 하면 what are you doing? 오늘 뭐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아, 한국어 공부해요. 오늘 뭐해요? 한국어 Korean language 공부해요. Study Korean language. 오늘 뭐해요? 내일 뭐해요?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요. 공부해요. 네. 오케이. And next one. 그럼 뭐 해요? 그럼 is then 뭐 해요? 뭐 what are you doing? 그럼 뭐 해요? Then what are you doing? 잘 가요. 잘 가요 means 굿바이 잘 가요. 이게 약간 캐주얼 스타일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same, but 안녕히 가세요는 very formal 스타일. 이거 잘 가요 잘 가. 이거 캐주얼 스타일 굿바이. 잘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지금 어디에 가요? Answer. Place에 가요. 쇼핑몰에 가요. 시네마 극장에 가요. 학교에 가요. 마켓 시장에 가요. 어디에 가요? And 길은 road 달란 길 road 들은 뭐 플로럴 마커인데 S 그래서 친구 means Ben. friend 친구들 하면 friends many friends like 까완까완 사람 person Two. 사람들 하면 many people 사람들 친구들 목욕탕은 best room 뭐 best house 목욕탕 하고 목욕탕 밖은 outside 밖 and an inside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inside outside and 방은 룸 방. 지금 엘비아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you? In the room? Study room. 아, study room. Study room은 방. 공부방 study room. 공부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제 방에 있어요 means 제 Oh, 방 my room. my room in my room 제 방에 있어요 공부방에 있어요 옷방에 있어요 옷방 하면 드레스룸 Yes, room. 그방 사람 person people 사람 자동차는 car예요. car 자동차 just 차 하고 sing 아 자동차 조용하다 조용해요 하면 quiet 조용하다 quiet or 뭐 calm
조용하다, 조용해요. 지금 그방 조용해요? 아니요. 아니요, 시끄러워요, 노이즈? 시끄러워. 노이즈 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하면은 뭐 노이즈. 왜 시끄러워요? Why? 비, 레밍. 아, 비가 와요. It's raining. 비가 와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맞아요. 조용하다, 조용해요. 있고, 지금, right now, 지금, 약속이 있어요. 약속, Promise. promise, appointment, promise. 약속이 있어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그럼 속이 뭐예요? Then what are you doing? 잘 가요. Goodbye. 지금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요? 슈퍼마켓에 가요. Bill, road, way. Bill, plural marker, many. 욕탕, 뭐 bathroom, bathhouse, 목욕탕, 뭐 for shower room, shower stall, for 목욕탕, park outside, 방, room, 사람, 자동차, car, 조용해요, silence, quiet, calm, 시끄러워요, noisy. 지금 약속이 있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week, we will learn time and place and present tense.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